그룹 이름이 일단 여자친구입니다. 저 좋아하세요? 응. 저 좋아하세요? 여보. 웃어. 중성.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조사할 때 옷을 이렇게 했어? 새로입니다. 아, 예, 네, 새로. 알죠? 어, 소주. 새로가 네. 이번에 페트로 나왔습니다. 어우. 대박이죠? 혹시 그립감이 좋네요. 짜잔. 네. 잔이네요. 잔이 비슷하죠? 어, 병하고 약간 잔의 결이 비슷하네요. 이쁜데? 세련됐죠? 네. 저기, 혹시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어, 네, 이쁜데요? 그쵸. 술을 잘 드시는 편입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술을 잘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못 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친구, 네. 트루금이 공식 캐릭터입니다. 아, 맞아, 맞아. 네, 제가 오늘 네. 옷을 좀 똑같이 입고 왔는데. 어, 비슷하네, 컨셉이. 어우, 야, 야, 누가 트루금이야? 아, AI 같다. 어, 어. 모델해도 될 것 같은데요? 광고주님 어디 계세요? 아, 광고주님? 저 써주세요. 아 그래요? 저 써주세요. 모델을 하시려고? 네. 아 그러네. 옷도 비슷하게 입고 오시고. 이것도 뒷끝이 없겠죠? 네. 다음날 엄청 산 듯해요. 부드럽대요. 부드럽다고? 네. 제로슈거라서. 이게 제로슈가 소주 중에서 지금 1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예린 씨가. 제가 네. 맨 밑으로 해야 돼요. 아, 그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오. 짠. 아, 짠. 자, 좋아요. 야, 새로 산뜻하고 부드러운데? 그쵸. 네, 야. 디자인도 이쁘고, 약간, 뭐, 약간 좀 동양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통술 같은 느낌이에요. 네. 새로 이거는 뭐 어디서 구하냐면 네. 뭐 5만 대 다 있습니다. 뭐 전국 편의점, 마트, 예, 네, 뭐 할인마트 다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게 페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디 캠핑이나 좀 네. 야외 활동 갈 때 요거를 들고 가면 캠핑하기가 또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걱정이 없네요. 아 요거 어디 놀러 갈 때는 요거 사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우리 예린 씨 프로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이 1996년 8월 19일, 별명이 인형린, 존예린. 특징이 걸그룹 여자친구로 계약 만료 후 배우 겸 가수 활동 시작. 그리고 자기가 예쁜 걸 아주 잘 알고 있음. 이게 특징입니다. 제보에 의하면 뭐 집 밖을 잘 안 나간다고 하는데 두 달 만에 처음 집 밖으로 나왔습니까? 이거 팩트입니까? 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맞을 거예요. 틀릴 거예요. 세로가 혹시 이거 한 46도 정도 됩니까? 지영사. 예. 마탱이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두 잔 먹고? 진짜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 구경을 잘 못 하시겠네. 외롭진 않아요? 집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아니요, 저 혼자서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해요. 취미가 뭐예요? 누워있는 게. 그냥 누워있는 거? 네. 어, 욕창이 혹시 생긴 적 있습니까? 한 자세로만 예. 누워있진 않나 보시네. 예. 욕창이 거 생겨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굴러다니시나 보네. 어, 이거 이쪽 저쪽 뒤집어야 되는데. 네. 한 병인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가는. 아, 혼자 잘해요? 혼자도 룰루루루루루루. 보통 엎드려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똑바로 누워 있는 편입니까? 어, 골고루. 뭘 입고 이렇게 보통 누워 있어요? 솔직히요? 네, 솔직히. 티셔츠. 그러니까. 하나 입고. 어, 하나만? 아, 집이니까. 안 먹고 혼자 있어 그렇게 편한. 응. 제일 편하게 입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잘 때도 그렇게? 잘 때는 달라요. 혹시 잘 때 정장 입고 자고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입고 격식 차리고 드레스 입고 이제 잘 때네 하면서 옷 다 입고 하고. 반장님은요? 이러고 자요? 다 벗고 잡니다. 저도요. 아, 고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몸에 열이 많아요. 아, 맞아요. 저도 몸에 열이 많아갖고. 아, 몸에 열이 많구나. 아시죠? 반장님? 뭔지 알겠습니다. 뭐하고 지내십니까? 요즘 컴백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해체됐죠, 여자친구랑? 해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안녕할 생각입니다. 아이돌
아이돌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십니까? 아이돌이요? 네. 나이가 점점 이제 먹어가는데. 나이 먹는다고 아이돌 아닙니까? 선배님도 누군가에겐 아이돌입니다. 일침을 자주 놓으시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 자주 읽으시나 보네. 매력 있네. 그룹 이름이 일단 여자친구입니다. 네. 누구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의?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많을 것 같은데. 저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 데뷔곡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탈락. 저 좋아하세요? 두 번째 앨범 노래 뭔지 아세요? 탈락. 이렇게 해서 탈락이 많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예린 씨 앨범을 알아야지만 좋아하는 겁니까? 본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예린 씨를. 저는 예린 씨의 앨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팬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람 행적도 알아야지. 저기 죄송한데 연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작품 들어가세요 지금? 배우로 전향하셨다고 너무 연기를 하시네. 돈 많은 사모님 역할이죠? 아니요. 아닙니까? 옛날부터 본인이 예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뻤어요. 인기가 많으셨나 보네. 밖에만 나갔다 싶으면은 매일 그냥 캐스팅? 이렇게 말해도 되나? 오늘은 몇 명한테 번호가 물어볼. 진짜? 나갈 때? 나갈 때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번호를 줍니까? 한 번도 줘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런 질문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니까. 디테일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외적을 안 봐요. 그럼 뭐 봐요? 돈 봐요? 돈도 안 봐요. 진짜 착해야 돼요. 왜? 진짜 제 성격을 다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어떤 하인의 개념 아닙니까? 이거 약간 그쵸? 비서라든가? 그런 거의 개념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좀 착하고. 나이 차이 상관없습니까? 나이 차이? 근데 제가 친오빠랑 11살 차이가 나요. 친오빠보다는 어려야 되지 않을까? 아싸는 뭐. 지금까지 모든 조건에 다 충족하거든요. 그래요? 착해요? 저 나쁘지 않죠. 본인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다리 사이로 기기라도 할까요? 저의 착함을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다. 네, 할 수 있죠. 우리 데뷔곡도 모르면서 이제 앞으로 다 챙겨보면 되죠. 신기준 씨가 밥 사겠다 하면 먹을 거예요? 제가 사드릴게요. 상관없습니다. 왜 사준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제가 돈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돈 가지고 뭐 그거는 뭐 이미 또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여자친구 6명이죠? 맞습니다. 네. 여자친구에서 본인이 몇 번째로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 말고 다 밑에요. 본인이 1등? 네. 독보적인?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얼떨결에. 아차했죠? 상처받을려나. 이럴 땐 너 새로 필요해. 새로운 너 여자친구 될래? 현타 왔습니까 지금 혹시? 아니요. 이건 어때요? 세로로 맞을래? 가로로 맞을래? 이거 되게 어울리는데? 맞아, 어울려. 왜냐면 세로가 되게 하얗잖아. 나도 하얀데. 그런 느낌? 너도 하얘지고 싶니? 세로. 세로 태어날 생각은 없습니까? 세로 태어나서 하얘지고 싶다고? 나처럼 하얘져봐. 여자친구 중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멤버가 누굽니까? 다 잘 나가요. 통화 몇 번 합니까? 가끔씩. 최근에 카톡한 사람은 유주. 유주? 왔었죠. 왔었죠. 유주보다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나온 노하우가 있습니까? 약간 썸네일 어그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사실만,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나온 걸로 하면은 다 먹고 잔다. 그 정도만 하는 거지? 다 먹고 잔다 하고 살짝 이걸 좀 살짝 열어볼까요? 괜찮죠? 이따가 썸네일 할게요. 이게 뭐예요? 길바닥에서 다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청순한 여자친구잖아요. 여기 노빠꽃학재원 본 적 있습니까? 네!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여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앨범 나오는 거 좀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노빠꽃을 이용해야겠다? 이용해야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과거에 우리 탁반장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짜요? 네,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저요?
나? 언제? 언제 봤죠? 아마 음악의 신 찍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음악의 신? 어.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단어 하나를 던졌는데 막 문장을 기깔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웃긴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나니까 어때요? 와 진짜 웃긴 사람. 근데 그때가 더 웃겼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그러면 노빠꾸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보시면서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진짜 대본 없이도 정말 잘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그 신영사가 물어보지 않았나? 물어봤는데 나한테 답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나? 어, 해보자. 현재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배우 어디에 나왔죠?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한대잖아요. 혹시 작품이 노빠꾸 탁재훈입니까? 여기서 네? 배우 활동을 네, 시작한 겁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볼게요. 아니 작품을 찍었어. 어. 근데 아직도 안 나와. 언제 찍었어요? 언제 찍었는데요? 2년 전에. 왜 안 나요? 왜? 이러다 내 유작으로 나오면 어떡해. 제목이 뭡니까? 이게 딱 나오면 어? 아 이거 메린이가 한 거다 볼 수 있게 제목. 마녀상점 리오픈이요. 그거 아닌데? 여기에 적혀 있는 건 바다마을 구름 펜션인데? 그것도 있어요. 아, 둘 다, 두 개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두 개 다? 네. 여기서 무슨 역할이에요, 근데? 펜션 사장이요. 아, 펜션 사장. 그러면은 저기 마녀상점 리오픈은? 마녀요. 그러니까 둘 다 내 유작이 되는 거 아니냐고. 바닷마을 구름 펜션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구름으로 증발해버린 거고. 증발했죠. 유작. 우리 예린 씨 뭐 좋아합니까? TV 좋아해요. 뭐 자주 봐요? 돌싱포맨? 어, 그것도 봤어. 봐요. 봐요.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돌싱이었어, 굳이. 본인은 뭐 한평생 살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마장님 결혼하면 아직, 한평생 살 것 같냐고요? 아직 애입니다. 애긴 뭐 애야, 96년생이. 알 거 다 알고. 이게 무슨 여자친구야? 마누라지, 그냥. 커요. 여러분의 마누라입니다. 아니, 저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시라고요. 왜 다시 안 가세요? 없으세요, 옆에? 상대가 없어요. 옆에 있는 거 같은데. 네, 옳지. 무서워.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제가 지금 전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어깨에 뭐 누가 앉아 있다거나. 아, 그건 아니에요. 언제 신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면 혹시 해체한 이유가 본인의 신내림 때문인가? 아,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유지 씨가 여기 먼저 나와서 가위 개인기를 보여줬어요. 네. 그거 재밌다고 부추긴 겁니까, 멤버끼리? 안 웃어줬어요? 어, 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보여줄 개인기가 있는지. 저도 뭐라 할 거죠. 같은 류입니까? 짱구 잘하는데, 짱구. 어, 자, 한번 해보세요. 이뜬이 눈나! 개인기, 그런 것도 부추깁니까, 멤버들이? 서로 다 잘못되길 바라네, 그 멤버들은. 사오정. 아유, 진짜 아, 잘하는데. 사오정. 오케이, 오케이. 나봐! 진짜 나처럼 잘하는 사람 못 봤는데. 어, 톤이 딱 꽂히네. 잘하죠. 아니, 예린 씨. 진짜 나처럼 잘하는. 바이브레이션 대박인데? 아니, 노래 잘해요? 피처링으로 저 쓰실래요? 잘하는 거 한번 해봐요, 노래. 뭐, 노래요? 어, 그냥 평소에 그냥 남의 다른 노래. 그 유주 씨 노래 불러요. 유주 씨 몰라요. 아니, 우연히 봄 있잖아, 우연히 봄. 우연히 내가. 야, 안 친하네. 아, 이거 인터뷰 어려운데 오늘 이거 조사가 어려워요. 조사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허언증 걸린 거 저 있어요? 아, 그건가 보다. 뭐. 주간 아이돌에서 어. 뻥치기 대결했어요. 어. 잘합니까? 졌는데 어. 말빨은 조금 우세했습니다. 아, 말빨 우세했어요? 네. 신용사랑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잘해요. 저부터 해야 됩니까? 네. 여보, 우리 결혼한 거 언제 공개할 거야? 빨리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 너 컴백도 중요하지만 난 이렇게 지금 숨 막히게 못 살겠어. 뭐라도 얘기를 해봐. 아, 지금 충격받았나요? 처음부터 뻥치기 대회인데. 여보. 뭐야? 자켓 안에서 어. 못 보던 립스틱이 나왔더라.
그거 유줄 거야. 너가 계속 공개 안 하고 하면 난 유저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 가. 여보였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진짜 가? 너 후회 안 해? 나 반장님한테 갈 거야. 여보. 안 오고 뭐해? 거기서. 아니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네. 반장님 너보다 돈도 많아. 아니야 한마디만 이것만 정리하고 가자. 가는 건 상관없어. 애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아,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 조사받느라고. 네. 뭐 칭찬이죠. 제가 본 연예인 중에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쁘신 분 베스트 5 안에 드십니다. 진짜요? 네. 꼭 그 생각하시고 네. 앞으로 연기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앞으로 가수 활동은 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 집안 활동만 하지 마시고 좀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아 집안 활동도 있습니다. 아 집안 활동 있잖아. 네. 자 오늘. 아 저 근데 그거 아직 안 했다. 뭐요? 썸네일 안 떴다 썸네일. 아까 딴 거 아니에요? 썸네일 하면 아 썸네일 이거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자극적인 썸네일 안 떴어. 자 한번 타세요. 예. 썸네일 그 제목 뭐로 쓰실 거예요? 예린 결혼 발표. 그걸로 할까? 그걸로 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야, 예린 드디어 남자친구 입 열었다. 아 예린 드디어 어깨 탈골. 어깨 탈골 어때요? 됐다. 어땠어요? 네. 아, 이거 충분합니까? 아, 여기 중에서 하나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 혹시 저희 스텝이십니까? 다 신경 쓰시네. 다 신경 쓰시네. 어, 얘 디테일함 좋아요. 혹시 이것도 방영이 안 될까봐 걱정되시는 건가요? 이건 돼요. 아니요, 저희 자체가 네. 내후년에 나갈 거예요. 나 얼어. 자. 일어나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로구미 안녕. 네, 새로구미 안녕.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조심히 들어가세요.